주말 드라마 용명의 불꽃. 나영이 인숙과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한 민재. 엄마, 여기 웬일이세요? 저기. 아줌마, 꽃. 이게 뭐야? 길 가다가 어떤 아줌마 꽃을 팔고 있는데 좀 안 됐더라고요. 좋은 일 했네. 고마워. 참 엄마, 제가 잘 가는 커피집 있다고 했죠? 그렇지 않아서 너 찾으러 왔다가 네 얘기하고 있던 중이야. 우리 엄마세요. 나영은 민재와 대화를 하기 위해 민재의 방을 찾고. 미경이 만나기로 했어. 신문호 사모님 손녀. 저 만나기 싫어요.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?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? 그럼 엄마는요? 내가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요? 뭐라고? 이제야 미안해 엄마가. 엄마 부탁이야. 제발 한 번만 내 멋대로 살게 되면 또. 손자리 때문에 나영과 심한 말다툼을 한 민재는 속상한 마음에 강원도에 있는 인기를 만나러 가는데. 막차 끊어지기 전에 빨리 집으로 돌아갈 문제야. 아이, 되게 구박하네. 난 인기 씨 보고 싶어서 집에다 거짓말까지 하고 왔는데. 내가 하와이까지 왜 갔다 왔는지 알지? 내 앞길 가로막지마 민재야. 나 너가 생각하는 그런 인기 스타 아니야. 황 사장이 돈으로 만들어 놓은 스타라고. 황 사장 눈 밖에 나면 나 다시 길바닥으로 쫓겨나. 더 이상 내 주변에 어슬거리지 마.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쳐버리고 싶지 않아. 알았어 김민재? 인기는 마음에도 없는 무진 말로 민재에게 상처를 줍니다. 그날 저녁 집을 나갔던 민재가 다시 돌아오고. 춥다. 들어와. 엄마. 응, 민재야. 다시 안 만날게. 백인기 용서해줘. 엄마가 뭘 어떻게 했다고. 너 생각해봐. 엄마가 왜 그러는지. 민재는 전에 안 그랬잖아. 엄마는 날 몰라요. 엄마가 아는 건 엄마가 보고 싶은 민재일 뿐이죠. 내 진짜 모습은 그게 아니라고요. 난 네 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어.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,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엄마 다 알고 있다고. 어떨 땐요, 엄마가 날 낳아준 친엄마가 아니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. 뭐라고? 그걸 말이라고 해? 또 때려! 또 때려! 또 때려! 아이고. 무슨 짓을... 이제 엄마 잘못했어. 민재야, 엄마 잘못했다고. 엄마 잘못했다. 민재야!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나영과 민재. 과연 두 사람의 앞날. 지금까지 놓칠 수 없는 해프타임 명장면이었습니다.